제주 시내 한 아파트에서 공용 하수배관이 막혀 집안에 물이 새고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피해 보상을 놓고 입주민과 관리소 사이에 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거실 천장에서 물이 줄줄 흘러내립니다. 집안 곳곳 임시로 받아둔 바가지에는 누런 물이 가득 찼고 욕실은 온통 물바다가 돼버렸습니다. 넘친 물은 안방 천장까지 덮쳤고 무게를 견디지 못한 석고보드가 통째로 떨어졌습니다. 물 그냥 누가 비운 것처럼 와장창 하면서 물같이 떨어지면서 폭우처럼 떨어지면서 천장이 무너지고 한 번 더 무너졌어요. 물이 넘치게 된 건 공용 하수배관이 막히면서 역류했기 때문으로 조사됐습니다. 18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 2층 상가의 공용 배관이 막히면서 역류한 하수가 4층에서 넘쳐 아래층으로 흐른 겁니다. 물과 함께 천장이 무너진 이후 보수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방 안에는 곰팡이도 피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집안이 온통 젖어버린 입주민은 한 달이 넘도록 집에서 요리도 못해 관리사무소 측에 집안 전체의 천장과 바닥을 점검하고 보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관리소 측은 누수가 된 안방과 거실 주방의 천장 일부 교체와 전기 점검 등만 해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피해 입주민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하겠다며 맞서고 있어 보상을 놓고 입주민과 관리소 사이의 다툼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